1년 동안 비트코인과 금 지난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누가 비교를 했느냐? 이제 비트코인 존버왕 있죠. 마이크로 세일러? 그렇죠. 마이크로 세일러. 지난 12개월 동안 금은 마이너스 5.8%가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376%나 상승했다. 네. 역시 비트코인 비트가 짱이야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투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눌렸다고 해도 사실 어마무시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또한 누군가가 매집을 통해서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을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희소성이 강해질 거고, 시중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난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럼 네가 사는 거 보여줘. 보여줘! 돈이 없어. 이미 많이 샀거든. 그렇죠. 이미 그 풀로 담으셨죠. 네. 이미 거의 뭐 반스 안쪽까지 다 담아 넣었어. 내 재산의 90%는 비트코인이야. 자, 그리고 3대 코인 거래소 두둥탁. 드디어 휴, 속이 편안하면서 존폐위기에서 벗어나나 네. 24일 시한 앞두고 실명 계좌 속속 확보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NH 농협이 가상자산 코인 거래소 2위 3위인 업체와 비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어. 네네. 야, 이제 알이 깨고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 됐네. 자, 하지만 계약 기간은 이제 6개월 단위로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 기간은 이제 비공개지만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얼마나 계약 기간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 조건은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또이 친구 신한은행이 코빗을 살렸습니다. 드디어 코빗도 실명 계좌를 확보했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그 저거 넥슨 친구들 살아났네.